예,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눅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요, 여러분들 강의 동안에 많이 보셨던 LS라던가, 나노라던가, VI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인데요.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나 도스처럼 좀 그건 좀 성격이 좀 다르게 기본적인 윈도우즈나 도스는 기본적인 DIR이나 이런 명령들이 커맨드 컴에 들어가 있는데요.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 나노 그 저희가 앞으로 설명할 나노나 뭐 마이탑이나 아싱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리눅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하나하나가 독립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? 예,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프로그램들이고요. 거기 있는 주요 명령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옵션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윈도우나 OSX와 같은 GUI 시스템의 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? 윈도우즈나 아니면 OSX 같은 경우,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X윈도우라고 하는 GUI 환경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환경들은 말 그대로 그 그래픽컬하게 어떤 뭐 아이콘을 누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창을 이동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. 근데 이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커맨드 라인에서 이루어지고요. 문자를 이용해서 입력이 되는 그런 문자 기반형 CUI라고 하는 문자 기반형 그 프로그램들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후속 수업들, 이 주요 프로그램 사용법 안에 카테고리에 있는 나노나 마이탑, 아이싱크, VI, 요런 각각의 명령어, 다시 말해서 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면 되겠네요. 예, 그렇죠.